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개면인의 여름은 참으로 어려운 더위와 또 폭우와 폭풍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15일, 음력으로는 8월 초하루 금요일 올시다. 보름 후에는 추석이 닥치는 계절이 도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주제는 심상월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음 위에 둥근 달이다. 추석 때는 아주 그 둥근 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역사회에 비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둥근 달과 더불어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즐거운 그런 그 8월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음력으로 8월 초하는 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주제는 심상월이라, 마음 위에 둥근 달이 올시다. 초대정령 하남 스님께서는 만고광명의 심상월이라, 만고의 광명이 있는 마음 위에 밝히는 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체는 무엇이냐?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그럴 때는 파도가 있는 것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마음의 밝은 자비희사의 정신을 가진 둥근 그런 달이 있어야만이 밝은 사회가 되는 것이고, 자기도 밝아지는 것이며 명랑해지는 것이며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본체는 이와 같이 성품이기 때문에 성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것이다. 수행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분들은 포각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습니다만은, 성품이 잘 단련되고 수련된 성인의 도인에 있는 분들은 항상 이와 같이 웃는 모습이며 밝은 모습이며 밝은 얼굴이면서 밝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인의 도리이시다. 모든 물체와 모든 것이 성품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성품은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고 잘 수순을 하고 잘 다시는 곳에 밝은 달이 떠오는 것입니다.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천강에 떠 있는 달은 하나인데, 천강에 있는 달이 비칠 때 흐르는 물에 떠 있는 그 달이 달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이 밝은 마음, 밝은 행동, 명랑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밝은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가정과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밝은 그런 세상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지럽고 포악하면은 거기에 투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성품인데, 성품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자비희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넉넉하고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물의 본성은 무엇이냐? 물의 본성은 젖는 것이 옳이다. 젖어 습자. 젖는 그러한 것이 물의 습성이요. 모든 부분이 습성과 성질이 있는데, 물의 습성은 젖는 것이며, 또 불의 습성은 무엇이냐?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이 그 불의 습성입니다. 바람의 습성은 무엇이냐? 움직이는 것, 태풍이 올 때처럼 움직이는 것이 이러한 것이 그 성품인 것입니다.
만 인류를 제도하고 성인의 지위에 오른 성인들은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면서 마음 관리를 하여서 심상월이라, 마음 위에 밝은 달이 둥근 달이 이렇게 뜬 것처럼 항상 그 성인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에 둥근 달이 떠있는 것처럼 그러한 은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성품과 성질, 마음을 잘 다스려서 유익중생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써야 되며, 나눔과 베품으로 인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나 지역사회, 국가사회에 보탬이 되는 이로운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넉넉한 8월 한가위를 며칠 있으면 맞이하는데,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좀 더 밝은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나누고 이웃들을 보듬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넉넉한 도를 가진 성인들의 마음은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성인의 처지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단련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성인의 지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먼저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을 적게 하고 다듬어서 하고 이웃을 불안하게 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그것이 마음을 쓰는 것이며, 세 번째는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항상 내심으로는 긴장하면서 이웃을 살피면서 국가사회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마음을 항상 거두어 드리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항상 성인의 지위에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공손하게 하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서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침착한 태도로 자기의 마음을, 마음 위에 달을 보면서 이것을 삼가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보다 생각이 앞섭니다. 말보다 생각이 앞서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약속과 허무맹랑한 말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사람을 믿기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실천이 없고 실행이 없는 말만 앞세우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보다도 생각이 앞서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인 군자에서는 재산과 명예에 대해서 도외시합니다. 항상 재산을 갖고 명예를 갖더라도 거기에 국한하거나 거기에 착잡하거나 재산과 명예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산과 명예. 있으면은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며, 지위도 명예도 자기만이 누리는 그러한 것은 성인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며 심상월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재산과 명예 너무나 집착하거나 이것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할 만한 일이면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정성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빌드컵 축구에서 자기 위치에 자기 포지션에서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것이 16강에 들어가는 빌드컵 축구를 여러분들이
성공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자기 소임이 크건 적건 최선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며 5천만,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민족의 근면 성실한 이러한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80억 인류가 200개 국가에 나누어 사는 이런 세상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희생시키거나 또 모함을 하거나 하면은 그것이 밝은 사회가, 밝은 국가가, 밝은 이 우주 인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되는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이러한 사회가 자신 있는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감화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4일 원주교도소에 꿀떡을 해가지고 가서 위문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도 근본 성품은 원래 밝은 사람인데 잘못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법무부 중앙교정협의회 고문으로서 월정사 대중들과 더불어 원주교도소에 가서 200명분의 꿀떡을 해가지고 와서 그분을 위로하고 위문법회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도외시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되도록 감화를 시켜서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라도 감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상을 마음 위에 있는 밝은 달입니다. 달이 저 하늘 위에 있지만 태양이 하늘에서 밝음을 비추면서 어떤 값어치를 받거나 그렇지 않잖아. 무수한 생명들을, 무수한 인류들을 밖에 비춰주면서도 항상 둥근 달이면서 달이 지더라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날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인 것이며 마음의 달이옵시다. 아무리 포악하고 죄 짓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내치거라 부리지 말고 감화를 시켜서 같이 생활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수행과 공부를 끝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마음의 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면성실하고 어제는 부지런하더니 오늘은 나태하면 안 됩니다. 아침 기상에서 저녁에 취침 들 때까지 이러한 꾸준히 노력하고 근면성실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마음 위에 둥근 달이 있어 가정과 지역사회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개미는 8월 추석을 앞두고 오늘 8월 초 하룻날 마음 위에 밝은 달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진하시고 추석을 맞아요 성묘도 하고 조상과 어른들을 찾아뵙고 밝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8월 초 하루 법문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성불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그러한 8월달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